안녕하세요. 이프로TV의 이프로입니다. 이프로 갑오징어 전용 가지줄채비예요. 요 갑오징어 전용 가지줄채비는 가을 시즌 때 요쪽 서쪽에서 주꾸미 갑오징어 할때 그리고 지금 제주도 심해 갑오징어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가지줄채비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요 채비는 아시죠? 저 이프로가 직접 채비를 구상해가지고 제작한 제가 직접 만든 채비예요. 판매하는 모든 채비는 이프로가 다 구상을 해서 제작한 채비예요. 그래서 이런 채비 구매 경로는 아시죠? 네이버 쇼핑몰에 이프로 채비 또는 이프로 다운샷 채비 검색을 하시면 제 쇼핑몰 채널이 나와요. 그리고 구매 경로는 여기 영상 제목 우측에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 안에다가 제가 링크 주소 같이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구매 사이트로 가시면 되세요. 서해에서 쭈꾸미, 가을 시즌에 할수 있는 채비, 그리고 지금 심해 갑오징어, 가지줄, 그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빨리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주문하시면 이렇게 지퍼팩으로 해서 이프로가 간결하고 깔끔하게 해서 포장을 해드려요. 왜냐면 이 프로는 이렇게 막그 기성채비처럼 막 라인이 막 구부러져 있는 상태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깔끔하게 포장을 해드리는 스타일로 받아보시면 여기 호지케스 쉽게 이렇게 가능해요. 요 행동은 지금 보여드리는 행동은 출조 가셔가지고 포인트 도착하기 전에 낚싯대, 릴 세팅하죠. 세팅하고 나서 꼭 하세요. 요 행동은. 포인트 도착해서 하면은 아무래도 마음이 급하고 그래서 채비를 제대로 사용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항하기 전 그리고 출항 가는 도중에 꼭이 행동은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지퍼백을 딱 꺼내시면 빵꾸으로 제가 묶어드립니다. 이 라인이 채비가 다 흐트러지지 않게 빵꾸을 딱 풀어주시고 딱 펼쳐주세요. 펼쳐주시면 아무래도 이제 지퍼백에다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이 구부러져 있어요. 펴주는 행동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아무래도 사용하기 전에 좀 라인을 펴주고 사용하면 기분도 좋고 그리고 깔끔하게 사용 가능하시죠? 지금 보여드리는 행동은 꼭 보셔가지고 따라를 하세요. 이렇게 잡고 손으로 잡고 라인을 잡고 이렇게 몇 번씩 쫙 잡아 당겨 주세요. 그래서 이제 손톱으로 눌러서 잡아 당기지 말고 손가락 바닥으로 잡아서 몇 번. 이 구부러진 쪽 반대쪽으로 최대한 이왕이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라인이 어느 정도 딱 펴집니다. 그죠? 펼쳐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태클박스에다가 집어 던지지 마시고 이렇게 채비를 하시고 이렇게 펼치는 이유는 요 채비가 이제 하나 이제 뭐 이렇게 끊어 먹었잖아요. 그러면 바로 올려가지고 바로 채비를 체결해서 바로 또 내릴 수 있게. 그러니까 속전속결을 위해서 요런 소소한 행동까지 다 하셔야 돼요. 요 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오징어, 심해 갑오징어 가지줄 채비예요. 심해 갑오징어 가지줄 채비는 2%가 제작하는 종류가 40cm, 50, 60, 80cm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가지줄 길이가 없다. 그러시면 주문하시면서 배송 메시지에다가 적어주시면 되세요. 구매 수량에 따라서 지정을 해주시면 이프로가 거기에 맞게 해서 제작을 해드리고, 심해 갑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뽕돌 단차가 짧아요. 가지줄이 길기 때문에 뽕돌 단차는 최대한 좀 짧게 하는 게 아무래도 더 유리하죠. 그래서 갑오징어 가지줄 전용 채비, 심해용, 그리고 가을 시즌 서해에서 사용하는 거는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 이프로 갑오징어 가지줄 채비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이 채비가 하나의 라인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불필요한 기둥줄에다가 또 가지줄 묶어서 사용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고 사용하기도 편하죠. 구조를 보면 여기에 핀도레가 있고, 핀도레는 뽕돌 달고, 크레인 맨도레가 있어요. 크레인 맨도레에다가 원줄을 묶고, 가지줄 끝에 보시면 이제 핀으로만 되어 있어요. 핀에다가 애기를 걸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간단하죠? 그래서 딱 채비를 딱 보시면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모든 가지줄 채비는 라인이 엉키기가 쉬워요.
그래가지고 가짓줄 채비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낚시를 하시다 보면 요 가짓줄 엉킴에 따라서 스트레스도 받았고 신경도 많이 쓰이는 편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짓줄 채비는 최대한 안 엉키는 그런 채비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연 날리기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렇게 연을 날려주는 거예요. 가짓줄은. 이렇게 연 날렸죠? 일자로. 요 상태에서 바로 딱 내리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2%가 뭐 2% 갑오징어 가짓줄 채비를 꼭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갖고 쇼핑몰의 내용 채비 설명을 적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건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또 영상도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채비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좀 꼼꼼하게 보시고 요 채비가 아 나한테 맞겠다 하시는 분들은 간결하고 쉽게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채비를 선택을 하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2% 갑오징어 가짓줄 채비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서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아보기 아주 힘들죠. 저 2%가 직접 구상해서 만든 채비이기 때문에 이런 채비는 어디 가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심해 갑오징어 채비고 그리고 이제 작년 가을 시즌 때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를 했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몇 년 동안 사용을 하고 공개를 했어요. 뭐 가짓줄 짧은 단차 가짓줄 채비는 서해안 주꾸미 갑오징어 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가짓줄이 20cm, 30cm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종류로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짓줄이 짧기 때문에 뽕돌 단차는 그 심해형처럼 아주 짧게 말고 구슬에서 핀돌에까지 약 10cm가 나와요. 20cm랑 30cm 같은 경우에는 봄에 알주꾸미 또 좀 하시죠. 가을에 갑오징어 하실 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세트로 나눠지는데 가을 시즌 갑오징어 하실 때도 가짓줄 40, 50, 60까지도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긴 가짓줄 채비를 구매하시고 남은 거는 서해 때, 서해 시즌, 가을 시즌 때 또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가짓줄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항상 가짓줄 사용은 가짓줄 채비답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가짓줄이다 보니까 조류에 자연스럽게 액션이 나오니까 가짓줄을 사용하는 거예요. 가짓줄이 엉키는 걸 감안하더라도 액션이 잘 나오니까 가짓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가짓줄이 엉키지 않는 그런 채비를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조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리고 집중력, 낚시를 하는데 집중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채비 선택은 자신한테 맞는 그런 채비를 선택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이제 긴 가짓줄 같은 경우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몇 마리 잡고 이제 라인이 조금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마 현상이나 이렇게 꼬이는 현상이 있다 그러시면 채비를 새 걸로 바로 과감하게 교체를 하시는 게 더 갑오징어 잡는 데에도 유리하고 그리고 집중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괜히 꼬이는 거 그거 아껴보겠다고 계속 사용하면은 계속 꼬이기만 하니까 그때는 과감하게 새 걸로 교체를 하시는 거를 2%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서해 시즌 주꾸미 갑오징어 짧은 단차 그리고 심해 갑오징어 가짓줄 긴 거 그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자기만의 비밀병기 하나, 채비, 요 채비 라인에서 하나, 그리고 애기 있죠. 애기 같은 경우에도 비싼 건 또 좋을 수가 있고 자기한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가성비 좋은, 수평을 잘 이루는 애기, 그런 애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기를 선택하듯이 채비 라인도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채비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다시 또 채비 또 정보에 대해서 또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TV의 2%였습니다.